여러분 안녕하세요. 현지입니다. 오늘은 현대무용가 이윤희 씨의 움직임 영상을 담아보았는데요. 발레는 팔 동작과 다리 동작 등 모든 움직임이 형식이 있거나 정해진 룰이 있지만 현대무용은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. 얼마나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표현해내는가가 현대무용의 주된 목적이에요. 무용을 진짜 잘한다, 몸을 잘 쓴다, 춤집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현대무용을 되게 잘해요. 참고로 저는 현대무용으로 A+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현대무용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고요. 이윤희 씨는 이번에 발레의 상체 폴드브라와 그림자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보여주셨는데요. 어떨지 되게 궁금하시죠? 제 영상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끝!